여전히 퇴근을 하고 바람을 쐬러 아정리 자수지에 왔다 이 말이오.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정치 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. 이렇게 넓은 이렇게 저수지를 보면 마음에 때가 내려간다 이 말이오. 항상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라 이 말이오. 여기가 어디냐면은요, 전주 아중리에 있는 지리산 연탄 짜그리집이오.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. 이 집에서 낮술 한잔 하고 가려고요. 잘 치다 보시라 이 말이오. 일단 물수건으로 손을 깨끗이 닦아야요. 오늘은 전주의 명물 짜그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짜그리는 바짝 끓여줘야요. 겉절이 양념이 잘 발라졌구만. 파지도 시고 맛나더란 게요. 동생이 밥 사준다고 해갖고 그냥 얼른 왔구만요. 아니면 시골집 가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이걸 엄청 좋아한 게 얼른 뛰어왔다 이 말이오. 그나저나 김치는 굉장히 좋아요. 이런 거 먹을 때는 항상 모가지에 때를 내려줘야죠. 미끄러운 게. 시끄러워. 가슴이 답답할 때는 이렇게 한 잔씩 해줘야요. 아니면 멍들어요. 동치미 전라도 말로 신건지라고지. 먹어 빨리. 어? 동생. 앞 접시에 내 마음을 담아보는구만요. 지하제 넣고 콩나물 넣고 바짝 이게 졸인 게 짜글이라고 자뇨. 아, 좋아. 급하게 찍느라고 나무 접은 준비 못해서 미안해요. 그나저나 짜글이 거창이 오래간만에 먹어보네요. 이게 은근히 밥도둑이거든요. 좋다, 맛있다. 후회 안 하네. 깻잎에다 이렇게 말아서 싸먹으면은 기통차다 이 말이오.
오늘 영상은 올리하는데 촉박하게 찍어갖고 야 밥 먹자고 갖고 시간 배려갖고 여기 거라도 올려야 한다 이 말이오. 또 왜 우리 구독자님들 기다린 게 안 그리오? 반주는 항상 예의죠, 안 그래요? 아, 좋다.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은 먹는 시간이요, 잠자는 시간하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방을 많이 쳐다보는 게비요. 좌우지가 오늘의 영상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고맙다 이 말이요. 영상은 여기까지 막잔. 아. 잘 먹었습니다. 네, 끝들이 시간 맞추한 게 이게 물소리 좀 잠깐 들어요. 저 작두에서 나오는 소리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요. 바이바이.